스위스의 총기회사 브리거 앤 토멧의 최신 기관단총 APC 시리즈의 9mm 버전 APC-9입니다. 2010년 BNT는 MP9 기관단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대화된 APC 시리즈를 디자인했습니다. APC 시리즈는 기본 모델인 9mm뿐만 아니라 45구경, 5.56, 7.62mm까지 넓은 탄종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탄종이 달라도 부품의 절반 정도가 서로 호환되고 기존 MP9의 탄창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가벼운 폴리머 하부 총몸을 가졌습니다. 2019년 개량된 APC Pro는 AR 계열 총기에 맞는 권총 손잡이로 교체 가능하고 접이식으로 양쪽에 달린 장전 손잡이는 노리쇠 뭉치와 분리되어 사격 시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글락 탄창이나 시그 M17의 탄창이 호환되는 교체 가능한 하부 총몸 옵션도 포함됩니다. 미 육군과 공군 헌병대에 채택되었고 대한민국 707특임대가 기존 MP9 기관단총을 대체하여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생산되는 APC-9 가스건은 글럭 탄창이 호환되는 하부와 총열이 더 짧은 단축형 모델인 APC-9K Pro G입니다. 접이식 장전 손잡이와 조정간, 그리고 탄창 멈치를 양쪽에서 조작 가능하고 짧은 총열 덮개에는 피카티니 조각 레일이 달려있습니다. 글럭 탄창의 각도가 권총 손잡이와 비슷하게 장착되는데 VFC4의 탄창이 제일 잘 호환됩니다. 상부 총몸은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위쪽 전체에 피카티니 레일이 있습니다. 3단 신축형 개머리판이 기본으로 적용되었는데 접이식, 경량형, 헬멧 전용 개머리판 등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총구 앞부분은 HK MP5와 동일한 3개의 돌기가 나 있는 형태로 MP5 소음기와 다양한 BNT 전용 소음기를 장착 가능합니다. 야전부대는 AR 계열 총기의 방식처럼 총몸에 두 개의 핀을 뽑아서 상하부를 분리합니다. 상부는 HK의 MP5나 UMP와 유사한 구조로 분해되고 하부는 AR 계열 총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방아쇠 압력은 약한 편이고 초기화되는 거리도 매우 짧아서 속사하기 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 판매되는 마루야마 APC-9K Pro-G는 수입사에서 작동 성능 개선을 하여 판매합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9kg 압력의 노말 가스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작업하여 12kg보다 낮은 압력으로도 작동이 되도록 개선하여 출고됩니다.